최근에 외국은 자사고 등이 한 5년 안에 다 폐지된다는 교육당국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참 현실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평준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에 보충적으로 외국 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 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뭐 약간의 저 부작용도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어떤 높은 교육열과 그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획일적인 평준화에 의한 교육보다는 좀더 각자의 어떤 개성에 맞게 또 그다음에 교육적인 수요에 맞게 그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의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처럼 학생들 역시 해외로 가서 자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어떤 인기 영합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100년대를 고려해서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능력이 뛰어난 거나 뭐 과학이라든지 좀 관심이 있는 그 인재들은 제대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이를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아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나아가 제대로 습득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덜렁 뭐 이렇게 5년 안에 뭐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치고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평등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마다 개인적인 능력이 차이가 있고 그 능력에 맞게 적정하게 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그러나 다만 그 자기의 어떤 능력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했던 사회적인 삶의 어떤 최저 수준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1%가 전체 99%를 먹고 살리는 시점에 이르렀고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서 그들이 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제도적인 특히 교육 제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재고를 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